오랜만에 인사하게 됩니다. 많은 식구가 계시지만은 이 시국이 이렇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일 기회가 없어서 이번에는 메시지를 드릴까 합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온 나라가 세계가 어지러운 가운데 적응하고 버텨내느라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내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현실에 정말 헤쳐나가기가 어려워서 때로는 두려움마저 느낍니다. 이 세상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예사롭게 양심을 별개의 문제로 하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박수라고 벌써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새해 보람찬 내일을 꿈꾸면서 열심히 새해를 마무리 지어갑시다. 감사합니다. . 오늘 한 해 코로나 위기에도 여러분들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도록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원장 이영곤입니다. 벌써 2020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시작했고 아마도 내년에도 역병의 세력이 계속되리라 봅니다. 지금 여러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역병으로 인해 경험한 참기 힘든 고통과 그리고 병원에 근무하는 특수 환경 때문에 스스로 희생해야 하는 생활에 먼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고 서로 도우며 가정과 직장에서 보여준 여러분의 노력과 희생에 마땅히 드려야 할 찬사의 적당한 표현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깊은 정과 깊은 호의를 느낍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희망을 느끼기보다 암울한 상황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에 의지하며 희망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처럼 병원에 관심과 애정을 주시면 조금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희망과 보람이 어느새 우리 손에 잡힐 것으로 확신합니다. 서로 희생하며 병원을 먼저 생각합시다. 이곳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지 않습니까? 2020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어둠을 희망으로 바꾸는 진정한 영웅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과 신원호입니다. 올해 2020년은 전 직원들이 되게 힘들었던 한 해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한 해 건강 조심하시고 내년에 건강한 모습으로 봅시다.
안녕하세요. 우리 진주제일병원 선후배 직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20년이 동글동글하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일찍부터 시작했던 코로나가 아직도 급성입니다. 10달 넘는 시간이 지나가도 다행히 여러분들 덕분에 이때까지 잘 지탱하고 앞으로도 잘 해나갈 거라 믿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내년에 봄 되기 전에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평화로웠던 일상에 서로 행복하게 다시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연시 잘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팬데믹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드시죠? 기존에 하던 일도 버거웠는데 선별진료 일을 돌아가며 지금까지도 해야 하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게다가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답답하고 힘들고 하루하루가 걱정의 연속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나라도 병원도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돈은 너무 많이 불려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부동산은 미친 듯이 뛰는데 정작 필요한 곳에는 돈이 돌지 않고 경제 활동조차
감염 사태로 묶여 어려운 곳은 더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맞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결코 이 싸움에서 져서는 안 됩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병원은 존재의 이유가 있는 정말 가치 있는 병원입니다. 저와 함께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이 난국을 힘차게 한번 뚫어 봅시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대로 오히려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봅시다. 사랑하는 우리 직원 여러분, 남은 한 해 건강 잘 지켜가며 멋지게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파이팅!